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의 상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역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계동 176세대 총 11개 타입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지하 주차장이 구비가 잘 되어 있고 주차 역시 120%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델하우스를 보시면서 일단 집 내부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주변 입지 조건이라던가 기본 브리핑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보러 한번 가보시죠. 너무 추워요. 진짜 너무 춥다. 네, 저희 한번 전실부터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일반 소등 버튼 좌측에 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해요. 여기 앞에 전실은 그냥 신발 놓고 좀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음껏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신발장이 약간 단차를 둬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네요. 깨끗하게 쓸 수 있고 혹시라도 여기 그 카페트나 이런 거 깔아놓고 쓰시고 싶으신 분들 있을까봐 여기 밑에 또 문 열 때 밀리지 말라고 약간 띄워서 문을 달아놨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깨끗하게 잘 쓰실 수가 있고 신발장 자체가 양쪽 두 곳 키 큰 장 하나 둘 셋 네 칸이 있어요. 신발도 넉넉히 넣을 수가 있고 한쪽은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일단 모델하우스 세대라 영상에 늘 많이 말씀드리죠. 줄눈 시공이 은색 펄로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모델하우스라서 되어 있는 거고 저희와 함께 오시면은 이 부분은 다 해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음 슬림 슬라이딩 도어. 이야, 진짜 저소음이다.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쾅쾅 닫히지 말라고 여기도 잘 되어 있고 아주 좋아요. 좀 세련되어 있고 전체적 분위기가 화이트 앤 우드 느낌이 좀 나서 따뜻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좌측으로 먼저 욕실부터 보여드릴 텐데 욕실 전에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한번 찍어주실래요? 저희 어머니 집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나 이게 왜 여기 와서 여기도 되어 있구나 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이들이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무늬 찌거나 발가락 끼일 수 있거든요. 한번 닫아볼게요. 바로 마감이 되죠. 근데 욕실만 그런 게 아니라 방마다 지금 문이 다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거든요.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지은 집이에요. 이미 생각을 많이 했어. 들어와 보시면은 욕실 아래쪽으로는 우드 멍멍 느낌이 나는 타일을 써서 아래쪽 무게를 좀 잘 줬고 그렇게 춥지 않은 느낌이 나고 이거 스뱅 그래서 이건 오래 쓰실 수 있도록 좋은 자세를 썼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물튀김 방지 파티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딩 미러형으로 이제 수감 보관함 잘 되어 있고 여기까지도 줄눈 시공 다 해놨네요. 진짜 꼼꼼한. 검은색이나 빨간 반점도 생기지 말라고. 정말 잘 해놨네요. 이쁘게 욕실 바닥도 다 해놨고 여기 휴대폰 거리, 휴지 거리 이렇게 이쁘게 잘 해드렸어요. 괜찮다. 욕실 층고도 넣고 욕실을 위로 뽑은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깐다 그러네. 아래쪽으로 잘 파서? 어쨌든 잘 해놓은 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현관에서 이제 욕실 끼고 들어오면은 이제 작은 방이에요. 여기는 방, 거실, 방방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포베이 구조의 단점이 방들이 작거나 거실이 작아질 수가 있는데 앞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게 사이즈가 다 좋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평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기역자로 잘 넣으면은 드레스룸이나 옷방으로 쓰시면은 딱 좋죠.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앞에 세탁실이 있어서 수전 두 개 뽑아놔서 세탁기나 층고가 높아서 타워형 구조 그대로 쓰시면 되고 물빠짐 잘 되어 있고 경동 나비흥 1등급 보일러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광 장난 아닙니다. 채광이 장난 아니죠. 완전 정남향이에요. 방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정남향이어서 채광적인 게 너무 좋고 그리고 한번 주방을 보실게요. 주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이트 주방을 찾는 이제 우리 주부님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깔끔해요. 그 주방이 이 조명도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이쁘다. 이쁘잖아요. 조명도 신경 썼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두 대 들어가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그만큼 거실이 크다는 거죠. 아, 주방이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게 진짜 4명은 앉아요. 그러겠네요. 앞쪽으로만 4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 기본 옵션 3구 가스레인지 잘 들어가 있고, 위아래 전체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이쁘게 깔끔하게 한 톤으로 잘 맞췄어요. 타일도 예쁜 타일 화이트로 맞춰드렸고, 예, 수전, 예쁜 수전, 한참 유행하던 우리 수전, 싱크볼 깊게 잘 들어가 있고, 위아래, 수납 너무 좋고, 한샘이네요. 한샘으로 시공을 잘 해드려서 AS적인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한샘 좋아요. 좋아요. 예,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한번 볼게요. 와. 자, 4베이 구조가 되면 거실이든 방이든 무조건 좁아지기 마련인데 거실을 진짜 크게 뺐네요. 거실이 답답함이 하나도 없어. 이건 거의 뭐 한 30평대 아파트 구조 그대로인데, 네, 채광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템바보드 밑으로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이제 TV를 여기 놓으시면은 지금은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쪽으로 소파를 놓게 되면은 가끔씩 패브릭이나 이제 그 소파의 이염이 벽지에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소파를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면은 소파를 놨다 했을 때 여기가 벽지가 상할 일이 없죠. 소파가 이렇게 붙어도. 그러네요. 네, 자꾸 이렇게 밀려지거나 해도 검게 묻거나 떼탈 일이 없어서 괜찮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뭐죠? 이게 이제 거실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쭉 통베란다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실은 이제 무상으로 거실은 확장을 시켰고, 그 나머지 반대편 한쪽을 이렇게, 이거 열면 문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저기자 지금 같은 겨울에 네. 완벽 차단해 주잖아요. 봐, 여니까 갑자기 찬바람 싹 났죠. 여기가 이제 베란 이렇게 있는데 저쪽을 창고를 쓰든 여기를 창고를 쓰든 수전은 다 빼드렸기 때문에 세탁기 놓고 싶은 데는 아무데나 놓으시면 되고 한쪽은 이렇게 창고를 쓰시면 돼요. 네. 진짜 선호도가 아주 높은 구조죠. 네. 네. 부평구에서는 이런 구조가 여기밖에 없겠다. 네. 네, 너무 괜찮다. 네, 이어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자. 우리 이제 옆에 이쪽으로 왔더니 주방 앞쪽도 이렇게 이쁘죠? 전체적으로 톤을 딱 맞추니까 화이트 앤 우드 너무 이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서 이쪽을 보시면 역시나 여기가 잘 되어 있죠. 손이 안 아파요. 괜찮죠? 봐봐요. 이게 딱 막히잖아. 진짜 좋다. 네, 끼거나 이렇게 막 끼거나 다칠 일이 없어서 좋잖아요. 자, 여기가 중간방이에요. 사이즈 괜찮죠? 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도 괜찮고요. 아까 옆에 베란다와 이어진 방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 드레스룸으로 쓰신다고 하시면은 열고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건 개인 취향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안방 한번 보실까요? 안방 사이즈도 너무 괜찮죠? 전체적으로 일단 층고가 높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시야적으로 개방감이 너무 좋다. 그냥 쓰고 싶은 널널한 침대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으로 여기가 안방 욕실이 하나가 있어서 여기 옆에 콘센트를 뽑아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화장대를 놓으시면 좋고 여기는 그래도 안방 욕실이 넓다. 여기는 그래도 사이즈가 이 정도 나와요. 네, 그 수전도 다 있어서 샤워하기에도 좋고, 네, 변기도 있고, 여기 수건건이나 보관함도 여기 있어서, 괜찮네요. 그리고 남향이니까 여기는 지금 눈이 되게 많이 쌓였었거든요. 네. 여기 벌써 이미 다 녹았어. 그러네요. 네. 확실히 남향이다 보니까 해가 잘 들어서 여기는 네. 눈이 하나도 없고 비춰드릴까요? 네, 근데 여기는 2층 세대만 있는 테라스예요. 왕 테라스죠. 아주 큰 테라스. 여기는 뭐 아이들 뭐 수영놀이 해도 좋고 네, 뭘 해도 다 좋죠.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2층 한 세대만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남아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우 좋다. 예, 계약이 되면은 어차피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전체 이 170몇 세대 중에 예, 이쪽으로 2층만 있는 예, 프리미엄 라인이라
연락 주셔야 돼요. 네, 저희 부평구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현장 잘 보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거실에서 조금 놓친 게 있는데, 저희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뭐 전열 교환기 이런 것도 다 있고, 여기는 특별하게 실링팬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환기적인 것도 너무 좋고, 현재 설명드리는 여기가 2층이에요. 여기가 지금 2층 뷰인데 이렇게 좋아요. 여기는 남향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조망권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부평역이 좌측으로, 네, 도보 10분이면 부평역을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학군이 바로 숨어 있어요. 아주 내 집 앞이 초등학교고, 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너무 잘 돼 있고, 교육적 환경이라던가 교통 말할 것도 없어요. GTX 빈호선 최대 수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노른자 땅 위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교통, 그리고 롯데마트, 부평역에 바로 롯데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상가라던가 전국에서 가장 큰 지하상가가 잘 되어 있죠. 그러면은 교통, 편의시설, 학군 하나 빼놓을 거 없이 잘 되어 있는데, 부동산 이슈, 이제 경기 침체 이전에 측정된 분양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도 아주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양가라던가, 그리고 내가 얼마가 있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입주금 이런 거는 저희 신나는하우스로 문의를 주시면은 좀 자세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현장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